우리 오빠는 진짜 앞에 딱 떨어지거든. 명신이는 그 뒤에 약간 이렇게 붙어 있고 오빠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뉘앙스 때문에 내가 오빠를 계속 쓰는 거야. 오빠랑 갔는데 샘플 쓰기에 너무 좋은 거야. 그 칼박이 아니고 칼박이만 첫박은 맞고 안에박은 자유롭게 가 있고 제약형은 그거를 나의 단점을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칭찬을 엄청 하니까 어 뭐야 이게 좋은 거였네 이렇게 바뀌었어. 재학이 오빠 그걸 오빠 단점을 생각해서 나한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난 그거 난 그게 나는 좋다고 난 계속 그랬거든. 딱딱이 한번 제대로 맞춘 적이 있어. 근데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. 딱딱이 똑같이 맞출 거면 기타리스트를 뭐 알았어. 그러니까. 그냥 밑에 쓰지. 다음에 오빠 그 악박에 맞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살짝 뭔가 밀리는 듯 하면서 뒤에 다시 딱딱 맞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있거든. 그런 시절이 온 거야 지금. 그게 뭐 나는 25년 전부터 알았어 그걸. 우리 마지막 사랑 오브리 한번 더 하기로 네. 했는데 오빠 진짜 오빠 기타리스트 인생이 진짜 작반일 때마다 내가 붙들고 진짜 항상 기영이가 있었네. 어 뭐하는 짓이야 여기서 어 이러면서 어 갑자기 어 그 무슨 공장이었지 벽지 공장. 어 벽지 공장 다시 기타 안 치고 벽지 공장 가 있어가지고 와 대박. 차는 뭐하는 짓이야! 말해서 빨리 놔! 자기 무슨 기타를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사줄게! 천천히 갚아 이씨! 선불해줬지 선불. 어 선불로 갑을 나같은가 오빠는 진짜 잘해야 돼. 나한테 잘해야 돼. 형한테 잘해야 돼. 또 손가락 다쳤는데 또 7년 정도 기다렸잖아 지금. 어. 또 기다렸어 이씨. 아예 어쿠스틱 음악 자체를 안 했어 오빠가 아픈 동안. 아, 그거 알아? 일렉트릭만 했잖아 계속. 기억 안 나? 아 윤철이 형이 저거 해가지고? 그래. 아 그래. 윤철 오빠랑 도대체 녹음을 못 하겠는 거야. 야, 죄송해요 오빠. 오빠가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. 야, 또 편집 커트해야 된다. 그거. 아니 오빠가 몇 년 기다렸어? 나 2018년 말부터 18, 19, 20, 21, 25년 기다렸어. 어휴 그랬네. 아예 어쿠스틱 음악 자체를 안 했어. 선호랑 한번 녹음하고 어. 경호랑 뭐 간단하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들은 뭐 같이 안 했어. 아예 그냥 백준호 선배님이랑 같이 일렉트리닉을 했지. 정당 손가락 나갈 때까지. 헐. 어, 오빠가 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다른 장르를 하는 거야. 헐. 근데 이제 오빠 나 명현 씨 만나가지고 아 명현이 아, 명현이 또 물건이지. 할렐루야야 나 정말 아 나 너무 사랑해. 그녀가 남자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. 아 명현이 완전 숨겨진 보석이지. 숨겨지지 않았어 내가 캤거든. 아 그치 어. 이제 나왔지 세상에 나왔지 이제. 어 내가 캤거든. 승연이 형 거 우리 같이 했었어. 그래 그러니까. 근데 얘가 어떻게 하다 나랑 연락이 끊겨가지고 그랬지. 나도 나랑 너무 잘 맞는데? 내 영혼의 일거죠. 내가 좀 마음속으로 아,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 표현해. 얘가 너무 좋아. 사람이 좋아, 사람. 나도 좋아. 어. 음악도 엄청. 음악 진짜 천재야, 색깔, 천재. 어. 다 잘하잖아. 천재. 어. 모든 장르를 다. 어. 천재야, 천재. 이 혈액형도 나랑 똑같고, MBTI도 나랑 같아. 어, 뭐야. 진짜? 어, 영혼의 동반자. 헐. 헐. 너무 사랑해. 대박. 남자가 아니면 진짜 다행이다. 아, 남자였으면 그냥 끝났어 진짜. 아 여기 다 아는구나 명현이. 그러면 우리 A 그 나 나가 있을 테니까 D 파트부터 너 마음대로 해. B 파트부터. 이거 그냥 네. 애드립이라 리틀 B요. 네. 두 덩어리 할게. 네네.
너무 배드. 다음 곡 뭐 한대? 산책? 산책할까요? 네. 여기 어떡할까? 내뚜까 그냥? 자, 킥 한번 들어보세요. 그리고 일단 찍어요? 뒤에 아예요? 얘는 살짝 그릴까요? 그리드에는 정확하게 딱 맞는데. 나이스, 끝. 마지막 사람, 오케이. 아, 좋다. 되게 잘했다. 아까 그 베이스 잘 고쳐놨어, 처음에. 잘했어. 갑자기 무서워, 내가? 응? 무섭진 않고. 아, 원래 그런 줄 알고. 나는 저런 거 잘 몰라. 나 아, 너가 항상 이렇게 딱 잡아내면, 아, 그렇구나, 이렇게. 그러는 거지. 나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들리는 거. 그러니까 참 신기해. 산책? 네. 산책 안 해서 그대 때문에 나온 거지? 그대 때문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, 그지? 그 때문에 그치 기타가 많지 않아? 어쿠스틱만 있지. 어쿠스틱이랑 트레몰로랑 아르페지오. 맞아 맞아. 산책. 오빠 언제 밥 먹을래? 무서웠네.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뮤지션인지 잘 몰라, 그지? 근데 내가 보컬이 워낙 세지 보여지는 게. 너무 세죠. 그래서 다 묻힌 거. 뭐 괜찮아. 음악하는 사람들, 나랑 작업하는 사람들만 알면 돼. 오빠 배 안 고파? 산책 끝나고 밥 먹을까? 뭐 아무거나. 만약에 배고프면 바로 얘기해. 얝.